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492페이지의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데 정리가 잘안 되면 뭘 물어본지도 모르고 틀린 부분이니까 좀 유의하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지느냐에 따른, 어떻게 지느냐는 결국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요거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이행불능이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해지할 때 공부할 거예요. 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위험부담 문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은 무슨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입니다. 언제요?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을 때예요. 자, 결론을 정리해드리고 설명드릴 건데, 자,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물론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냐면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지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또 아니면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라면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갑을 우리가 파는 사람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매수인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누가 채권자고 채무자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무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죠. 그죠? 따라서 쌍방 모두가 채권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지진 때문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고의 과실이 없는 거죠. 누가 채무자냐? 매도인이 채무자입니다. 누가 채권자냐? 매수인이 채권자인 거예요. 돈을 기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 후발적 불능이 된 건물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건물, 목적물을 기준으로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게 되니까 채무자는 누가 되냐면 매도인이 되는 거고요. 채권자는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돈을 기준으로 하면 완전히 엉켜버려요. 지금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진 거니까 후발적 불능이 된 것이니까 돈을 기준으로 않고 그 목적물을 기준으로 채권자, 채무자를 판단해야 되고요. 채무자가 매도인이고 채권자가 매수인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지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주겠죠. 그리고 을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매매 대금을 안 주겠죠. 그러면 결국은 요 지진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은 매도인인 채무자인 거죠.
채권자 매수인은 건물이 없어져서 못 사게, 못 갖게 되긴 했지만 어차피 돈을 안 줘도 되는 거니까 쌤쌤인 거예요. 따라서 채무자가 위험을 원칙적으로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다. 따라서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지진 때문에 피해본 사람은 매도인 채무자인 거다. 이런 얘기고요. 물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매매계약 후 우리 먼저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거나 또는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지진 나서 건물이 없어졌다면 건물을 못 넘겨받는 대신 이행한 그 계약금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상 청구권이 문제들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진 난 것이 아니라 갑이 이 건물을 수용을 당했어요. 수용을 당했으면 건물을 못 넘겨봤고요. 갑에게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갑에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돌려받기 어렵다면 갑에게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건물 대신 그 수용 보상금이라도 대신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채권자입니다. 뭐 수용당하거나 지진 나서 건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집 샀다고 깍죽대다가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채권자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갑이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주게 됐다는 점은 마찬가지지만 을은 자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진 것이니까 대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채권자인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수령지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그 매매 목적물은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채무자인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인도입니다.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채무자인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지만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이게 위험의 이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수령을 안 하는 바람에 인도하기 전에 후발적 불능이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이 원래 정상적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할 문제이기 때문에 수령지체 중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누가요? 채권자의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고 이때 매수인은 뭘 해야 되는 거죠?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을의 과실로 건물이 없어져서 건물이 없었다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대신 을 때문이니까 을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요? 매매대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갑에게 이익이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안 해주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만큼 이익이니 그만큼 뭐예요? 깎아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등을 절약한 경우는 그 금액만큼 깎아줘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위험 부담에 대해서는 기억해야 될건 요건 거죠.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요건 제가 말씀드린 예는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추가할 것은 494페이지 보시면 5번 위험 부담 규정의 성격 해가지고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뭐할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볼 것은 자 우리가 계약법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계약 자유의 원칙상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규정은 뭐예요?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뭐 동시이행항변권이니 위험부담이니 아니면 다음 주에 그다음에 공부하게 될뭐 해제니 뭐 매매니 담보책임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 거죠. 자, 494페이지 문장 풀어볼까요?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만 보면 될것 같은데 4번 보시면 원인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무자는 원음 반환과 동시 이행을 주장하여 원인 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X고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어음이 담보 목적이 교부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동시 이행 관계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것 좀 하나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이게 앞에 나왔으면 이제 뒤에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정리하셔야 돼요. 용어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갑이 그 병에게 1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요 매매 대금은 1억 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요 우리가 3제 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용어입니다. 자, 여기서 돈 주라고 시킨 갑 우리가 요 약자라고 합니다. 돈을 줘야 될 을을 낙약자라고 해요. 또 아무짓도 안 했는데 돈을 받게 된 병을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한다.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수익 관계라고 하고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다. 갑과 을 간의 관계를 보상 관계 또는 기본 관계라고 합니다. 왜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주라고 했느냐? 갑이 병으로부터 전에 1억 원을 빌렸기 때문이다. 병이 갑에 1억 원을 빌려줬다. 갑과 병 간의 관계를 우리가 대과 관계라고 합니다. 참 이게 용어가 머릿속에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누가 요약자고, 누가 낙약자고, 누가 수익자, 제3자인지를 꼭 기억해 두시는데, 잘 기억이 안 된다면 그냥 예로 기억하시면 돼요. 돈 주라고 시킨 사람, 요약자. 돈을 줘야 될 사람, 낙약자. 돈 받는 사람, 수익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상관계, 대가관계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요약자, 낙약자의 관계, 이거 우리가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하고요. 또 전에 병이 갑에 1억 원을 빌려줬다. 이거 우리가 대가관계를 한다. 예로써 기억해 두시면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자, 교재 보시면은 의의가 나와 있죠.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제3자 계약의 예화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은 병전적 채무인수입니다. 자, 우리가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전적 채무인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무를 넘겨받음으로써 기존의 채무자가 면책이 되면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고요. 채무를 인수에 따라서 기존의 채무가 면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병전적 채무인수라고 해요.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요. 병전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이게 병전적 채무인수예요. 이게 보시면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갑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누가요? 을이 인수한 거죠. 채무인수죠. 근데 특징은 만약에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안 준다면 병은 여전히 갑에게 1억 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을이 갑의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갑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병전적 채무인수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병전적 채무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보험 계약입니다. 갑이 을이라는 보험회사와의 생명보험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보험금을 받는 것은 유가족이죠. 가족들이 받는 것. 따라서 보험 계약은 내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인 거고요. 여기서 또뭘할수 있냐면 요 제3자 수익자는 꼭 현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태어나기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갑이 을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계약을 할때 병이 아직 출생하기 전이더라도 나중에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병은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보험 계약이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수익자, 제3자는 현존할 필요가 없다. 자연인이면 태어나기 전혀도 상관이 없고요. 법인이면 설립되기 전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죠? 내용이 나오는데 우측에 이제 출연료 원인관계에서 보상관계, 대가관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립요건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매매, 기본관계에 대해서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되고 2번,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것을 계약의 내용을 해야 되고요. 그죠? 어렵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98페이지 뭐가 나와요? 효력이 나와요. 자,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보상관계, 기본관계가 무효면, 을은병에게 매매 대금을 주지 않고요. 또이 매매가 취소되더라도 을은병에게 매매 대금을 주지 않고요. 만약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안 해줘서 을이 갑에게 동시이행병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누구에게도 병에게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잊지 말 것은 요 제3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3자 개념에서 대해서는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에서 배웠거든요. 통정허위 표시할 때 어떻게 배웠냐면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3자다.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 병은 새롭지가 않습니다. 갑과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할 때 이미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제3자는 새롭지 않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만약에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라면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을 주지 않고요.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대금을 주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가관계는 수익관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특히 여기서 답을 많이 내는데 상식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전에 이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을은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아니면 나중에 갑이 병에게 이미 돈을 갚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을은 계약 내용대로 병에게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병은 내가 그 돈을 직접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이제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병이 을에게 수익 낙약자의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병에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갑과 을이지 병이 아니라는 거죠. 병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병 스스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요. 취소할 수가 없고요. 또 만약에 이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원상 회복해야 된다면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할 문제인 거예요. 병은 원상 회복 의무도 부담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고요.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는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임의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사기, 강박, 착오 등을 이유로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갑과 을은 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을 위한 해제는 법정 해제고 임의적인 게 아니죠.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뭐냐면 법정 취소인 거죠.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갑과 을이 합의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임의적으로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말은 갑과 을이 합의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마지막으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럼 을은 병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가 있고요. 최고 기간 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교재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이 효력해 가지고 499페이지까지 정리되어 있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500페이지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자. 갑은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채권자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고요. 참고로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나오는데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례가 다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되는 이 사례가 나오는 것이니까 사례도 같이 이해해 두시면 문제 풀 수가 있는 거죠. 1번, 갑과 을이 미리 매매 계약에서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할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병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맞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임의적으로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이 규정도 임의 규정이겠죠.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은 병의 동의가 없는 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위한 해제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정 해제이니까 할 수가 있고요. 이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가 취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맞나요? 자, 이런 얘기죠. 갑과 병사의 법률관계죠. 그럼 이게 뭐예요? 대가관계죠. 대가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갑과 병간의 관계가 무효든 취소가 되든 을은 병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되므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을의 채무 불이행을 위로 갑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해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계약을 해지한 건 누가요? 갑이 해지하는 거죠.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병은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갑이 해지를 했을 때 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을이 병에게 이미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을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요거죠. 자, 병은 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든 취소가 되든 해제가 되든 원상회복하고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갑과 을이지 병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맞는 질문이죠. 자, 정리할 때는 많지 않았지만 이게 약간 상식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냥 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시험 문제를 잘 내는 편이고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약의 해지와 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